대가리가 똑똑 부러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. 한 고랑에 한 세네 개씩 나오면은 열 고랑이면 30~40개가 부러지는 거 나가는 것입니다. 그렇게 하다 보면은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. 아, 참잘 키워놨는데 잘 키운 걸수록 무거우니까 그게 똑똑 부러지게 됩니다. 그래서 비 오기 전에 꼭 해야 될게 줄을 치고 이게 흔들거리지 않도록 잘 묶어두는 것입니다. 그리고 지금 이제 비 오기 전에 또 이제 해야 될 일이 꽃이 한참 피기 시작하는데요. 꽃 피기 시작하면은 꽃노랑 총체벌레 예방을 해야 됩니다. 꽃노랑 총체 예방을 안 하면은 그 무서운 칼라병과 또 진드물 같은 것들도 많이 끼게 되고요. 그렇게 됩니다. 저희 같은 경우는 모종 때에 1차 방제를 해가지고 모종을 이식을 시켰어요. 그래서 조금 이제 아직까지는 방제를 안 했는데 이제 또 한번 해야 됩니다. 고축, 칼라병, 진드물, 탄저병도 이제 죽기 시작할 때가 됐어요. 탄저병도 죽기 시작할 때가 되니까 그렇게 세 가지를 해야 되고 뭐 이제 헛구레저는 이제 두지포를 못 깔았는데 깔수 있으면 빨리 까는 것이 좋습니다. 하여튼간에 농부는 이 고추밭 관리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. 가지밭도 지금 가지들도 첫 번째 겨순을 질렀는데 두 번째 이제 겨순을 따줘야 될 때가 이제 됐어요. 고추가 이렇게 이제 위만 이렇게 멀쩡하게 이렇게 이제 확 퍼져 있는데 이런 거를 그냥 뒀다가는 비가 오면은 그대로 꺾어져 버립니다. 그러니까 유념들 하시고 비 오기 전에 줄을 잘 쳐서 잘 묶어 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꿈과 희망농장이었습니다.